할렐루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와 찬양의 영브록스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선교와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집트인들로 인해 혹독한 노예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왕은 날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앗으려고 히브리 여인에게서 태어난 산의 아이들을 다 강물에 버리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아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 또한 모세의 유모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처럼 어머니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혜롭게 아들을 사랑으로 지켜낸 요게벳. 이 시간은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들의 마음. 바로 요게벳이 아들을 떠나보낼 때 느꼈던 그 애틋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평한 조찬미가 찬양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오늘 첫 소식은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선교하시는 이희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CIS 구소련 대홍보와 후원 협조 안내에 관한 소식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봄이 왔습니다. CIS 구소련 선교사 대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대회 중에 나름대로 독특하고 사연이 많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19차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수많은 주의 종들의 헌신과 섬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과 선교 돌파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주의 동역자들의 심과 빚의 교제가 아울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대회는 지난 구르지아 대회에 이어 명실공히 구소련 전 지역을 아우르면서 이미 신청자가 많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의 준비가 사정상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홍보 그리고 기도로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시고요.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전후로 흑암 중에 보화를 캐는 역사들을 기원하신다는 내용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에벤에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협력합니다. 박숙희가 찬양합니다. 아름답도다.
오늘도 변함없이 재밌는 유머는 계속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볼래? 그러자 모든 꼬마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라는 아이만 혼자 손을 들지 않아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철민이는 천당 가기 싫어? 그러자 철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유치원 끝나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는 개구쟁이 아들을 둔 엄마가 어린 자식에게 날마다 회초리로 다스리기도 어려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들에게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가지런히 정리하는 착한 어린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애는 엄마가 없대? 이은수가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네.
요즘 시대에 맞게 바뀌어버린 재미난 속담이 올라와 있어서 나눕니다. 일방상식이니 무조건 외우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디 얼마나 상식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윗물이 맑아야 세수하기 좋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가차없이 베어버린다.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나 수익고추는 더 맵다. 예술은 지겹고 인생은 아쉽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아는 길은 그냥 가라. 길고 짧은 곳은 재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도 안다. 부부싸움 때 할 말을 새겨듣는 사람과는 상종도 말라. 영감님 주머니 또는 내 돈이요. 아들 주머니 또는 사돈 내 돈이다. 헌신하면 헌식 짝 된다.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 취급 받는다.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한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늙은 새다. 내일로 미뤄도 될 일을 굳이 오늘 하겠다고 악쓰지 마라. 성공은 1%의 재능에 99%의 돈과 백으로 얻어진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세요? 저는 무척 많이 공감되는데요. 레이지파가 찬양합니다. 불붙는 나의 마음. 주 나라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멘 선교방송에서 진행하는 선교와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선교사님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입니다. 이집트의 조 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청년 사역을 이끌고 있던 아리시 지역 형제의 아버지를 총으로 사살한 것을 시작으로 총 8명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총으로, 폭력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이집트 아리시 지역에서 IS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집트 신문의 헤드라인을 참조하시면 여기 상황의 참혹성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서와는 달리 총 300가정이 탈출했거나 탈출을 준비 중이며 현재 이스마일리아에 머무는 가정은 150여 가정 이상입니다. 또 아리수에서 올 가정도 상황을 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들이 머무는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무조건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전진합니다. 소울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오랜 시간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이춘심 선교사님이 휘기 림프암에 걸리셔서 치료 중이신데요. 많이 심각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병원에 입원해서 밤새 수혈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교사님을 더 깨뜨리시기 위함이신지 현재 감염 때문에 완전히 격리되어 주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바라고 계시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강력한 기도를 구하셨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이춘심 선교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유은성이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살아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물 없는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날개 아래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진행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이 어느 길이든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계절 열매 맺을 시냇가로 뿌리를 전환시키는 과정의 길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그 깃 아래에 두심이 악한 자의 속임도 익히 알고 계시기에 그런 분이 당신을 위해 기꺼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길 아래서 오늘 분명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날들을 위해 오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음 가지고 얼른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욱이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지맨 선교 방송에서는 카톡으로 각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의 기도 용사들이 세계 각지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MKPK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골드 미셔너리 황금 선교사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생 전문직과 전문 기술로 일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던 은퇴자들을 세계 선교에 동원하는 일입니다. 황금 선교사 사역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gmailradio.org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선교사 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맨 선교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는요, 1000번째 하루를 살아도를 들으시면서 선교와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영브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